김범한테 또 무슨 일 생긴 거지? 그냥 좀 다쳤어. 왜 또? 그냥 그럴 일이 좀 있었어. 아, 김범우 정말 네 발목 잡는 데는 도가 텄구나. 설윤 씨랑 좀 잘 되려고만 하면 꼭 사고를 치고. 범우 나쁘게 말하지 마. 듣기 싫다. 너 완전히 김범우한테 넘어간 거구나. 그치? 그냥 범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돕고 싶은 것뿐이야. 그걸 왜 네가 도와? 소속사도 있는데 김 대표가 나설 일이지 왜 네가 나서냐고. 내가 그러고 싶어. 걔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어. 그럼 설도현 씬? 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다. 봐봐. 김범우한테 완전히 엎어진 거야. 그런 연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친동생 같아서 그래. 외면하고 싶지가 않아. 그럼 네 친동생 성아한테 그런 감정을 가져. 엉뚱한 핑계 대지 말고. 아무튼 내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. 설준 씨만 불쌍하게 됐네. 어린 시절에 극심한 학대로 경계선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경계선 인격장애라면 어떤 증상이 있는 건데요? 자기 자신을 못 믿고 감정 조절에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도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. 그동안은 불안에 떠는 거 외엔 크게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요. 환자분이 정신력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. 범우야. 네. 나 포기하지 마라. 이젠 내가 너한테 한 걸음씩 다가갈 테니까. 안 됩니다. 왜? 감독님이 잘해주시면 전 좋아라 달려가겠죠. 하지만 또 병이 도지면 그때 모멸감 때문에 감독님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. 난 네가 가진 슬픔을 알게 됐어. 그 슬픔을 같이 겪고 싶어졌고. 그러지 마세요. 그럼 감독님까지 제 병이 옮으실 거예요. 씩씩하고 깡 넘치는 감독님으로 남아주세요. 먼저 가겠습니다. 나 지금 차인 건가? 그래도 나도 한 발짝씩은 할 거다.